우리의 긍정적인 면과 중국의 문제점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중국어로 영어 전문 채널 글로벌 코리아 포 트루스 3월 2일 오픈.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중국은 일본으로 인해 아픔을 겪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관련된 항일운동이나 일제시대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중국 언론이나 지식인들도 자주 한국을 언급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두 명의 전문가의 발언과 뉴스의 사설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를 먼저 소개하고 뒤에 이 글을 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충은 중국 해군 소장 출신으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평론가 중에 한 명입니다. 중국의 해군은 돈이 없어서 전투력이 형편없다고 말할 정도로 별로 눈치를 보지 않는 스타일인데 한국의 항일 정신과 관련하여 언론에 기고문을 낸 것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 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지난 시기 일본과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을 대하는 그들의 행동과 정신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조치, 한국은 비굴하지 않고 강경일변도의 자세로 일본에 대응해 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국인들의 항일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과 네티즌들은 한국이 강경일변도의 자세를 취해 주변국의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한일 간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며 왜 한국이 그렇게 격렬하게 대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항일운동은 세대를 이어오며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만의 항일운동을 진행합니다. 리얼미터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일제 불매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54.6%는 평소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당시 한국의 술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본 맥주 한 잔에 100만원. 이 문장만 봐도 한국인들의 기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한국의 3,600여 개 중소기업과 2만 3천여 곳의 가게에서 100여 종류가 넘는 일본 제품들을 모조리 매장에서 철수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중국에서 가능할까요? 한국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1990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감도는 50%를 넘은 적이 없으며 가장 좋을 때가 2011년 41%였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일본은 어떤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기질은 1000년 전에 일본의 한국 침략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영화 명랑을 보면 그들의 항일투쟁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구축함 이름이 이순신함이니 그들의 항일 정신은 곳곳에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 치욕을 겪어본 한국의 애국주의 교육과 국방 교육은 항상 일본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들의 침략사를 교육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의 치욕의 역사와 자주독립을 이룬 자부심과 전통문화의 훈도를 받은 한국인들의 정신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죽어서도 한국의 혼이 되리라는 이 말 한마디에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 국가가 중대한 위기나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한국인들은 늘 조국과 함께 가고 조국의 앞에 서 있겠다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토부리의 한국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그들의 정신은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의 역사를 같이 겪은 우리도 한국의 이런 정신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위는 복건대학교 교수로 시사평론 짜오리쇼스의 진행자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관련 소식을 자주 전하며 늘 중국에 한국의 장점을 배우자 주장하는 대표적인 지안파 지식인 중에 한 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에 기고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치부의 역사를 다시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시종일관 우리 선조 세대에서 자행한 일을 굳이 지금 다시 꺼내어 우리에게 과거의 일에 책임을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는데 왜 지금도 우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배상을 요구하느냐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인들은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도 일본에게 과거에 대해 깨끗이 인정하고 진실된 사과를 요구합니다. 어떤 나라는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 어떤 나라는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대해 시비를 분명히 가리고 과오를 청산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전자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은 과거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자신들의 선조의 흔적을 계속 찾는다는 것입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이 되던 해 한국 정부는 항일 영웅 95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앞장서서 항일운동에 참여한 선조들의 기억을 찾아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점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 국가유공자에 대해 의료비의 60%를 정부에서 지원해줬지만
지금은 90%를 지원해줍니다.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독립운동에 참여한 후손들의 집에 독립유공자 집안이라는 패를 정부에서 만들어 직접 전해줍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항일 독립투사분들을 조국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국의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은 아직도 과거 일제시대에 친일 행동을 하며 조국을 배신한 자들을 색출하고 있으며 당시 친일 행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국가가 몰수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한국인들은 협객의 기질이 넘치고 혈기왕성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옳다고 여기는 일이 있으면 외골수로 나가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을 보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당시 반민족 행위를 한 매국노들과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한국이 일본을 다루는 이러한 기질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펑파이 신원은 중국 상해에 있는 정치 시사 뉴스를 다루는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뉴스를 발행하는데 한국의 항일 역사 교육과 관련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역사 교육의 현장은 기타 아시아 국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한국은 35년간의 식민 통치의 역사에서 벗어납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전국에서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모금운동이 일어나고 한국은 이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여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자국의 독립투사들의 고초를 가슴속에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독립기념관은 한국에서 하나의 거대한 교육의 장소입니다. 매년 3.1절이 되면 전국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로 기념관에 와서 자신들의 역사를 되새겨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한국인들은 다 와봤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기자도 중국의 외교협회 담당자들과 직접 한국의 독립기념관을 가본 적이 있는데 당시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기념관을 돌아다니는 모든 장소마다 한국의 청소년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역사책이 있었으며 기념관 구석에 단체로 앉아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고 직접 눈으로 보며 현장에서 역사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는 흔히 보는 광경입니다. 한국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 교육을 매우 중시적입니다. 중국 수도사범대학의 장한림 교수는 역사 교육의 기본 요구라는 저서에서 서양의 강대국과 아시아의 모든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역사 교육 정도가 가장 높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반드시 한국사 시험에 참가해야 하며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도 한국사 시험에 참여해야 합니다. 장 교수는 역사 교육은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국가에 대한 동질감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독립기념관은 독특한 두 가지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군 체험학교를 통해 한국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당시 독립군들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게 만들며 두 번째는 독도학교를 통해 자국의 영토에 대한 중요성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미래 세대에 지금부터 교육을 통해 한국의 항일운동의 역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교육에 매년 3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가한다고 하는데 이 교육의 목적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심어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주 목표라고 해당 담당자는 말합니다. 복단대에서 유학 중인 80년대 출생자인 한 유학생은 한국의 많은 젊은 세대들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실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일본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매년 한국의 수많은 이들이 선조들의 항일의 발자취를 알기 위해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으로 직접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한국과 같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양국은 비록 정치, 문화, 경제 등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와 같은 역사에 양국이 공통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위의 글들과 관련된 댓글들을 모아봤습니다. 일제불매운동, 이건 한국에게 배워야 해. 우리의 애국주의 정신은 도대체 뭘까? 이건 한국인들 정말 칭찬합니다. 힘내세요. 반대로 중국인들은 애플 핸드폰에 환장하지. 지게가 있는 한국인. 현장에 가서 역사를 교육하는 방법은 참 좋네요. 중국인들은 자발적으로 일제불매운동을 하지. 이유는 비싸서 살 수 없으니까. 한국을 배울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한국인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대의를 아는 이런 부분은 한국이 귀감을 보여주네요. 한국을 보다가 다시 우리 중국을 되돌아본다. 대만과 비교되는군. 존중하고 배울 만한 점이다. 한국인의 저런 단결력은 중국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국인들보다 못해. 미국과 무역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줄을 서서 애플을 샀으니까.
우리는 왜 한국인들 같은 저런 혈기가 없을까? 순국 선현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는 조국입니다. 지금 우리 몸에도 독립운동가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반면 일제의 피가 흐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민특위 친일청산 실패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